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라이트사에서 협찬 리뷰가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오라이트의 또 할인 행사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오라이트 PL 터보 발키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고 외관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기 모사 제품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과연 안에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라이트 제품 할인 행사할 때 사는 게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입하는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놓고 고정 댓글에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오라이트 특유의 이 박스 개봉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뭐 박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렇게 본품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본품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립용 육각 렌치하고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부품이 들어 있고 유저 매뉴얼 여러 들어 있습니다. 자, 충전기가 안 들어 있죠. 바로 이 제품은 배터리 탈착 방식이에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제품명 이렇게 봐야죠. PL 발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CR123A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 배터리가 이렇게 CR123A가 이런 식으로 요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오라이트사 CR123A 배터리가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기능을 동작을 시키는 방식이고 아시다시피 모든 택티컬 라이트가 동일하게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지고 손을 놓으면 불이 꺼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면은 양쪽을 같이 누르면은 이제 전멸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요점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하는데 장착하는 방식이 요 나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사 형태, 요 나사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나사 형태로 바뀌어 있고 요렇게 나사를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홈에 맞춰서 장착을 하고 요 길이 조절도 가능을 해요. 요렇게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총에 맞게끔 요 정도 공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간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끔 1단에서 2단,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맞췄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사용을 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조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800루멘, 맥스 800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최대의 조사 거리는 515m까지 조사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한 30m, 40m까지는 충분히 밝은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을 한번 끄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쪽 끝에 불빛이 보이시죠? 한 25m 정도에 비추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밝은 타켓이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저쪽 끝이 요쪽 벽 끝에서 2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밝기, 요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완전 암막 형태는 아닌데 요런 식으로 요 정도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 어두운 데서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말이 800루멘이지 우리가 이거 800루멘까지 쓸 수 있을런지 밝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술 라이트. 확실히 오라이트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보드는 이렇게 불을 비추는 밝기 보드 그리고 양쪽을 같이 둘러서 하는 스트로버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동안에 구입을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가지 홀스터에도 장착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옴니보호 홀스터 있죠. 옴니보호 홀스터에 장착을 했을 때 장착이 잘 됩니다. 잘 되고 XH35 그 쇼파이어 제품과 홈이 똑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걸리거든요. 장착이 잘 돼요. 다만 조금 공간에 유격은 있다 보니까
내가 임의로 이렇게 벌크를 누르지 않으면 빠지지는 않겠지만 좀 헐렁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라이트 발키리 제품 PR 터보 발키리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제가 단 고정 댓글을 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구독자분께 제가 하나 드릴 거예요. 요 제품과 지금 조그마한 미니 EDC 라이트를 하나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중에서 뽑아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오라이트 리뷰를 하고 항상 구독자 이벤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건도 마찬가지로 뭐 댓글에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 2, 3주 뒤에 한번 뽑아서 개인적으로 그 닉네임을 가지신 분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제 구글 이메일 주소로 받으시는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제품과 함께 아재TV 2023년 한정 패치가 있습니다. 요 패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패치는 거의 다 떨어졌고 저도 안 가지고 있어. 제가 1년에 한 번씩 패치를 제 사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 작년에도 100장, 그 2022년에도 100장, 2023년에도 100장을 제작을 했고, 2023년 버전은 다 나눠드리고 지금 한 30장 남아있나? 요거 다 소진하고 나면은 또 2024년도에 또 100장 만들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카페에도 한번 제가 운영하는 저 이벤트 밴드를 만든 게 있는데 밴드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5년 뒤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0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6년에도 하고 있어야 되겠네. 네, 패치를 다 모으시는 분을 뽑아서 아주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오라이트에서 보내주신 PL 터보 발키리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